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평양시 군중집회가 9일 김일성 광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10만여 명의 각계층 군중들로 인산인해를 이룬 광장은 정치, 경제, 군사의 모든 분야에서 전면적인 도발을 걸어온 미국과 적대 세력들의 무분별한 반공화국 대결 광증을 자력갱생의 무쇠마치로 단호히 저갈기고 백전백승 조선노동당을 따라 사회주의 업수행의 총돌격 체갈 근로자들의 혁명적 열정으로 세차게 끌어번지고 있었습니다. 김기남 동지, 좌태복 동지, 리소영 동지, 김평애 동지, 리만건 동지, 곽범기 동지, 김용철 동지, 로두철 동지, 김숙일 동지, 노광철 동지와 김용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내각 근로단체, 성중앙기관, 평양시내 기관, 공장, 기업소 일꾼들, 공로자들이 주석단에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조선민주주의 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평양시 군중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이며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리수영 동지가 랑독하겠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 우리 국가 핵무력이 질량적 강화에 겁을 먹은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이 사상 최악의 제재 압박과 도발 책동에 매여 달리고 있다. 6.1 미국은 우리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를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걸고 들며 그를 구실로 우리 공화국의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을 완전히 가로막을 것을 노린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제재 결의 제2371호라는 것을 조사해냈다. 이번 유엔 제재 결의는 철두철미 미국의 극악무도한 고립 압살 책동의 산물로서 우리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이며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우리가 최강의 핵무력을 보유한 것은 반세기 이상에 걸쳐 극단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 공갈을 일삼아온 미국의 강권과 전횡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선택한 정정당당한 자유적 조치이다. 우리의 연이은 대륙간 탄도 로켓 시험 발사는 태평양 건너에 들고 앉아 우리에 대한 무모한 군사적 모험과 비열한 제재책 등을 벌리고 있는 미국에 보내는 엄중한 경고였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의 실체를 인정하고 우리와 공존한 길로 나올 대신 더욱더 발악적으로 날뛰면서 우리를 겨냥한 미사일 훈련에 광분하고 수많은 전략 장비들을 끌어들이며 조선반도 정세를 또다시 핵전쟁 접경에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기사회를 도용하여 정상적인 무역활동과 경제교류까지 전면 차단하는 전대미문의 악랄한 제재결의를 꾸며냄으로써 우리 사상과 제도, 우리 민을 말살하려는 흉악한 속심을 만천하에 드러내놓았다. 한편으로는 우리 국가를 겨냥한 그 무슨 군사적 선택을 고려하고 있다는 주제 넘는 망언을 내뱉으며 입에 개거품을 물고 분주탕을 피우고 있다. 미국의 가소로운 위협이 통하는 나라가 따로 있고 미국의 허세에 납작 엎드리는 나라가 따로 있다. 세계 유일 초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미국과 그에 못지않은 덩지 큰 우리 주변국들이 우리 국가의 단 두 차례의 대륙간 탄도 로켓 시험 발사에 이렇듯 겁을 먹고 서로 지저대는 몰골은 오히려 우리 공화국이 지닌 막강한 힘에 대한 자긍심만 더해주고 우리가 살 길, 우리가 갈 길은 오직 이 길뿐이라는 신념만 붙여주고 있다. 미국의 주도하에 지난 수십 년간 수차례 걸쳐 조작된 유엔 제재 결의하여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제재를 받고 있는 속에서도 간구한 투쟁을 벌려 얻을 것은 다 얻고 손에 쥘 것은 다 쥔 우리 공화국이 적대 세력들이 새로운 이따위 제재 앞에서 흔들리고 태도를 바꾸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망상에 불과하다. 미국이 우리에게 정치, 경제, 군사의 모든 분야에서 전면적인 도발을 걸어온 이상 그의 단호한 보복으로 대처하는 것은 우리 국내와 인민의 느낌없는 의지이며 확고한 결심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미국과 적대 세력들의 발악적인 책동으로 조성된 엄중한 사태에 대처하여 다음과 같이 엄숙히 천명한다. 첫째, 미국과 적대 세력들이 조작해낸 유엔 안전보장기사의 반공화국 제재 결의를 우리 공화국이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로 준열이 단죄 규탄하며 전면 배격한다. 세계 최대의 핵 보유국인 미국이 감행하고 있는 극단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 공갈을 저지하기 위한
사회적 핵억제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고 하는 것은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이 미국의 리익에 복종하는 식민지가 되든가 아니면 침략의 희생물로 되어야 한다는 날강도적 논리이다. 세상에서 핵실험을 제일 많이 하고 때없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핵패권을 영원히 유지해보려는 야망을 노골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나라들이 우리의 자위적 핵무력 강화를 범죄시하는 불법 비법의 결의들을 조작해내고 그것을 위반했다는 구실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야말로 강도적인 이중기준의 극치이다. 우리는 미국이 반공화국 책동과 핵위협이 계속되는 한 그 누가 무엇이라고 하든 자위적 핵억제력을 협상탕에 올려놓지 않을 것이며 이미 선택한 국가 핵무력 강화의 길에서 단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둘째, 미국이 우리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말살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제재 결의를 끝끝내 조작해낸 이상 우리는 이미 천명한 대로 단호한 정의의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다. 미국이 우리 국가의 전략적 지위를 바로 보고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 귀를 기울일 대신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제재 압박 소동에 매달리고 있는 것은 자멸을 앞당기는 어리석은 처사이다. 우리는 날강도 미국이 우리에게 가장 악랄하고 비열한 도발을 계속 걸어오고 있는 데 대처하여 침략과 전쟁의 화군을 송두리째 드러내기 위한 정의의 힘을 더욱 억척같이 다져나갈 것이며 이 길에서 끝장을 보아야 말 것이다. 셋째, 우리 국가와 인민을 상대로 저지르고 있는 미국의 극악한 범죄의 대가를 1100배로 결산할 것이다. 참혹한 전쟁으로 우리 강토를 피바다 물바다 속에 잠그었으며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없애버리고 세기를 이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군하고 있는 미국이 저들이 땅덩어리가 대양 건너에 있어 무사하리라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다. 이번에 미국과 뒷골방 숙독 공론을 벌려놓고 악랄한 반공화국 제재 결의를 조작하는 데 공모한 대가로 미국의 감사를 받은 나라들도 조선반도 정세를 더욱 격화시키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만든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만일 미국이 우리를 압살해버리는 무모한 시도를 거둬치우지 않고 경거망동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제후수단도 서슴지 않고 불사할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평화수호의 영원한 기치인 병진노선을 더 높이 추려들고 우리가 선택한 길을 애돌지지 않고 끝까지 갈 것이다. 주최 106, 2017년 8월 7일 평양. 질지 교리를 전면 애교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종부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안과국 지지 그리를 단지 규탄 전면 배교한다. 연설을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이며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기남 동지가 연설하겠습니다. 지금 온 나라는 사상 최악의 반공화국 제재 압박과 도발 책동에 미쳐나뛰는 미국과 적대 세력들에 대한 치솟는 증오와 1100배의 보복 의지로 세차게 끌어번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그 추정 세력들이 우리의 대륙간 탄도 로켓 시험 발사를 걸고 들며 이번에 또다시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여 제재 결의를 조작해낸 것은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완전히 말살하려는 전대미문의 반인륜적 만행이며 추호도 용납될 수 없는 특대형 국가 테러 범죄입니다.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 인민들은 유엔 안전보장리사회 제재결의 제2371호를 불법, 무법의 범죄 문서로 낙인하고 전면 대적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미국과 적대 세력들의 극악무도한 날강도적 망동을 준열히 단죄 규탄하고 있습니다. 가장 뻔뻔스러운 깡패국가 미국이 주도하고 주대없는 비열한들이 거수기가 되어 이번 제재 결의를 꾸며낸 것은 주체의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 강국의 전략적 지위에 우뚝 올라선 우리 공화국의 위상에 질겁한 자들의 단맘말적 발악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최강의 핵과 로켓을 보유한 것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지키고 자주적 발전의 권리를 담보하기 위한 정정당당한 자유적 조치이며 세계 유일 초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미제가 어주의 또주의들을 총동원해서도 감히 우리를 어쩌지 못하고 더러운 범죄 문서 따위나 꾸며내고 있는 현실은 우리 당 병진 노선이야말로 평화 번영의 영원한 기치이고 필승의 무기라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확증하고 있습니다. 적대 세력들은 지금까지 우리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사사건건 걸고 들면서 수차례에 걸쳐 유엔 제재 결의라는 것을 조작해냈지만 그 어떤 제재도 압력도 우리를 놀래울 수 없었으며 오히려 우리의 자주적 신념을 더 굳게 버려주고 우리의 자강력을 증대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왔습니다. 미국이 아직도 대세를 바라보지 못하고 시대착오적인 망상에 사로잡혀 극단의 군사적 모험과 제재 압박에 계속 매어달린다면 그로부터 얻을 것은 수치스러운 패배와 최후 멸망뿐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날강도적 행위가 절정에 달하고 있는 조건에서 온갖 불의와 악의 근원을 송두리째 드러낼 정의의 힘을
100배, 1000배로 더욱 억세게 다져나갈 것이며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아나 서는 자들이 어떤 참혹하고 처절한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인가를 똑똑히 보여줄 것입니다. 초보적인 정의도 레이마저도 다 죄버리고 미국의 꼭두각시가 되어 맹정맹동한 주변 나라들도 조선반도 정세를 더욱 격화시키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만든 책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자기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데서 그 누구의 눈치를 본 적이 없고 그 어떤 압력도 허용하지 않았으며 오직 자주와 성군, 사회주의의 한 길로만 꿋꿋이 걸어왔습니다. 하물며 세계적인 군사 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선 오늘날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으며 우리는 자력 자강의 불변 침노에서 1mm도 애돌지 않고 끝까지 곧바로 돌진해 나갈 것입니다. 미국과 그의 붙어먹는 무리들이 제 아무리 미쳐날뛰어도 최강의 핵과 대륙간 탄도로켓까지 가지고 있는 우리 공화국은 끄떡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명주를 물어뜯으려고 악착하게 달려드는 승냥이들을 절대로 살려둘 수 없으며 놈들이 분수 없이 선불질한다면은 전민 총결사전을 벌려 적들에게 선멸적인 타격을 안기고 지구상에서 미국이라는 땅덩어리를 영영 없애버리겠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는 적들의 광기 어린 침략 책동을 결코 보고만 있지 않은 것이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지키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의 자주의 신념과 탁월한 영도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무한대한 힘과 모든 승리의 원천입니다.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은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를 따르는 길에 최후의 승리가 있다는 신념을 깊이 간직하고 결사의 반미 대결전에 용감히 떨쳐 나설 것입니다. 우리는 조선혁명의 영원한 승리의 추동력인 일심단결을 1100배로 다지고 단결의 힘으로 적들의 제재도 짚으시고 강국 건설의 항로도 열어나갈 것입니다. 자력갱생의 기치를 들고 사회주의의 마지막 결승선을 향하여 총돌격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이며 전투적 호소입니다. 우리는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키며 폭제의 핵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릴 주체조선의 핵마취를
더욱 강력하게 다져나갈 것입니다. 승리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정의와 진리의 무진막강한 힘을 지닌 우리 공화국 우리 인민의 것입니다. 모두 다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백전백승의 영도 따라 한제 반미 대결전과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최후 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싸워 나아갑시다. 밀년 김정은 동지의 수하라는 당중앙 위원회의 목숨으로 노동계급을 대표하여 평양 복상공장 지배인 박형렬 동지가 연설하겠습니다. 주체 조선의 노동계급은 미국과 구애 맹종하는 어중이 떠중이들이 존엄 높은 주권국가인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을 말살하고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완전히 가로막을 것을 노린 국악무도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제재결의라는 것을 꾸며낸 데 대하여 치솟는 격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체 조선노동계급의 이름으로 우리의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발사를 걸고 미국과 적대 세력들이 불법무법으로 저작해낸 제재결의를 전면 배격하는 조선민주주의 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전적으로 지지 찬동합니다. 만인의 저주를 받는 숭량이 국가가 백주의 주권국가의 정정당당한 자의조치를 그 무슨 위협으로 매도하면서 나라와 민족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깡구리 강탈하려고 날치고 있으니 우리 어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반공화국 제재결의는 조선이라는 사회주의 강경보루를 이 행성에서 기어코 없애버리고 우리 민족을 무참히 멸살시키려고 피를 물고 날뛰는 희세의 식인종물이 21세기 악마의 제국인 미국 야수들만이 조작해낼 수 있는 전대미문의 국악한 반인륜적 범죄 문서입니다. 세기를 두고 쌓인 우리 군대와 인민이 천추의 한가분 노를 다 합쳐 이제와 추종 세력들이 조작해낸 반공화국 제재결의를 신성한 우리의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로 준열이 단죄에 규탄하며 하루이 배격합니다. 세계 유일 초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과 그에 못지않게 덩지 큰 나라들 절개 국가들이 우리 공화국의 자주적 조치들의 눅수를 꺼 미친 개 마냥 분별 없이 지저대고 있는 것은 우리의 자주로선 병진 노선이 천만 번 정당하다는 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알강도 미제의 사초가에 조작된 수차례의 유엔 제재 결의에 의해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제재를 받고 있는 속에서도 간과한 투쟁을 벌려 얻을 것은 다 얻고 손해질 것은 다 틀어진 우리 인민이며 우리 노동계급입니다. 제재를 하겠으면 하고 이를 지어 덤벼들려면 덤벼들라. 우리는 끝도 가난다. 어떤 봉쇄도 압력도 우리의 전진을 막지 못한다. 바로 이것이 위대한 수령님들과 당의 손길 아래 욕세게 자라난 영웅적
김일성, 김정일 노동계급의 대답입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이제가 정치와 경제, 군사의 모든 분야에서 전면적인 도발을 걸어온 이상 제재는 보복으로, 대결에는 정의의 결사 항전으로 맞받아 나갈 것입니다. 경리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중앙 결성에는 조선노동계급의 제일 생명이며 자랑스러운 전통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노동계급은 위대한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백두산 대국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모든 승리와 영광에 기치이신 경리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를 한 목숨 바쳐 결사 옹위하겠습니다. 우리는 조노미제와 대국주의자들의 책동을 짓궂으며 천리마대 거조로 당을 받들어 온 조선노동계급의 자랑찬 전통으로 불굴의 정신력과 자력갱생의 마취로 적들의 제재와 압박의 사수를 여지없이 두드려 부시며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생산돌격전을 과감히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빈말을 하지 않으며 한다면 무조건 합니다. 만약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감히 손불질한다면 우리는 원수 경멸의 총결사전에 떨쳐나설 것이며 노동계급의 무자비한 철폐로 가장 비참한 전국적 파멸을 안길 것입니다. 이제 세계는 조선노동계급과 인민이 위대한 당의 병진 노선 따라 알림하여 무세발급으로 미제와 그 추정 세력들이 봉쇄책동을 진문개버리며 이 땅 위에 천하제 일강국 인민의 낙원을 어떻게 일떠 세우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영웅적 김일성 김정일 노동계급은 자력갱생만이 살 길이라는 신념을 삼가투쟁의 좌우명으로 삼고 사회주의의 마지막 결승선을 향하여 총돌격하며 이 길에서 백두산 대국의 최후 승리를 기어이 이룩하겠다는 것을 그때 결의합니다. 다음은 농업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평양시 여포구역 협동농장 경영위원회 위원장 정영숙 동지가 연설하겠습니다. 저는 온 나라 농업 근로자들의 이름으로 우리 국가와 인민 앞에 저지른 미국의 국악한 범죄의 대가를 천백배로 결산할 것을 엄숙히 선포한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전폭적으로 제재 찬동합니다. 우리 국가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에 겁을 먹은 미국은 유엔 안전 보장 리사회를 도용하여 우리에 대한 전대미문의 악랄한 제재 결의를 조작해 내므로써 우리의 사상과 제도, 우리 인민을 말살하려는 흉악한 속심을 만천하에 적나라하게 드러내 놓았습니다. 우리는 날강도 미제가 주도하고 그의 맹종한 비련한 줄이 닥당하여 조작해낸 이번 제재 결의를 전업 높은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존엄에 대한 난폭한 침해로 국왕부도한 특대용 테러범죄로 락인하고 단호히 반대 배격합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공화국을 두레든 가시처럼 여기면서 우리에게 쌀 한 알
기름 한 방울도 두려우지 못하게 악랄하게 책동한 미국이 오늘 우리 인민의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깡그리 말살하려고 비거품을 물고 날뛰고 있으니 정녕 미제야말로 인두겁을 쓴 야수의 무리 불구대천이 못씁니다. 지난 서구개방 전쟁 시기 이 땅에 흘려 펴진 피의 절규가 오늘도 우리들이 가슴가슴을 원수 경멸의 의지로 세차게 넙뜨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민을 선참으로 바친 농민이라고 하여 전선노노의 앞장선 열성분자라고 하여 야수적으로 무참히 약살한 살인기 미제 그 인간 백종의 무리가 오늘은 우리 인민이 자주적 삶을 빼앗으려고 전대미문의 구강부도한 반인륜적 범죄를 감행하고 있으니 이를 어찌 용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승려기가 양으로 변할 수 없듯이 미제의 침략적 본성은 절대로 변할 수 없으며 날강도는 오직 몽둥이로 때려잡아야 합니다. 미국은 자기와 맞선 나라가 어떤 상대인가를 똑바로 알고 처신해야 합니다. 우리 저국은 국력이 약하여 열강들이 롱락물이 되었던 오젯날의 약소국이 아니라 영도자의 두리에 천만 군민의 일심 단결된 정치사상 강국이며 혹독한 제재 속에서도 자력갱생 간고분투하여 얻을 것은 다 얻고 손에 쓸 것은 다 쥔 주체의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 강국입니다.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제재와 봉쇄를 떠들며 고리밥살 책등계에 광분할수록 그것은 우리의 심장 속에 자력 자강만이 살 길이라는 신념을 더해줄 뿐이며 우리는 이 불굴의 신념과 의지를 안고 자기가 선택한 사회주의 한길로 하늘 땅 끝까지 갈 것입니다. 만약 미제와 구추종 세력들이 우리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존엄을 조금이라도 건드린다면 우리 농업 근로자들은 좋은 인민적인 총결사전에 과감히 떨쳐나설 것이며 세대와 세대를 이어오며 쌓인 모난의 피값을 1100배로 받아낼 것입니다. 경리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앞으로 적들과 총결사전을 벌려야 할 때가 오면 혁명적 군인 정신에 기초한 국민 대단결의 위력, 전민 항쟁의 위력으로 최후의 승리를 이룩하여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전체 농업 근로자들은 우리의 인명이시며 승리의 기치이신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를 결사 응리하며 사회주의의 마지막 결승선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른 것 사회주의이며 원수 경멸의 총포탄입니다. 우리 농업 근로자들은 악의 제국 심량의 원흉인 숙령인 미제 야성을 불마당지라는 심정으로 땅이 꼬지게 농사를 다해지어 적들이 포악한 제재 봉쇄 책동을 물 거품으로 만들어버리겠습니다. 사회주의 수호준의 제1제대 제1선 참호를 지켜선 우리 농업 근로자들은 언제나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며 당과 수령, 사회주의 저국을 살려서 받들어 나아가겠다는 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한국 제재주의를 전면 배경하는 전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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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시킬 때에 대한 당의 전략적 로서를 철저히 발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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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출하자!
다음은 지식인들을 대표하여 김체공업종합대학 학부장 김철호 동지가 연설하겠습니다. 저는 정의와 진리의 붓대를 높이 추켜둔 온 나라 전체 재생인들의 이름으로 주름 높은 우리 국가와 인민을 상대로 조작된 일본 무법이 위안전 바장리사의 제재 결의에 준엄한 철철을 내린 공화국 정부 성명을 절대적으로 지지 찬동합니다.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의적 조치를 걸고 사상 최악의 제재가 날짜된 것은 광명한 미래를 향하여 폭풍로도 쳐 나아가는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웃음과 사랑하는 삶의 도전을 빼앗으려는 현대 야만들이 노골적인 선전포고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세상에서 가장 비인간적이고 반인륜적인 제재를 가한 것도 모자라 우리 자유적 핵무장력 강화를 범죄시하는 날강도적인 결의들을 저작해낸 미국이야말로 인류의 규탄을 받아야 할 악의 총본산이며 우리 인민의 백년 천년 숙적입니다. 대국이라고 자처하면서도 그 동지에 올리지 않게 미국 위협에 겁을 먹고 손을 들어준 채통값도 못하는 주변 나라들이 가공한 멀걸 역시 역격히 그지없습니다. 저는 미국을 배려한 적대 세력들이 위안전 보장리사를 도용하여 꾸미는 제재결의를 존엄 높은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로 적법성과 공정성, 도덕성을 완전히 상실한 너절한 휴지장으로 낙인하면서 전체 조선 지식인의 이름으로 강력히 반대 배격합니다. 역사에는 자주와 정의에 맞서 불의가 익으면 내가 없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강권과 호사에 눌려 납작 엎드리는 유엔의 구석기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을 흐려놓을 수 있어도 전례 없는 제재압력이 잠시 우리 기세찬 걸음에 장애를 조성할 수 있다 해도 그 모든 것은 자강력을 체질화 한 위대한 우리 민에게는 영영한 대하에 던져진 돌멩이에 불과합니다. 백도의 천출 명장이신 영리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계시고 핵무기보다 위력한 우리의 일심단결이 있는 한 지구상의 강족들이 띄울져 전부든다 해도 최후 승리 단상에는 필요없고 위대한 우리 민이 서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우리를 향해 내던 제재가 다름 아닌 조들이 염통에 되돌려 박힐 무서운 비수임을 몸서리치게 체험할 것입니다. 악으로 생존하고 악으로 비대해진 미제 숙량에는 오직 청대로 결산하여야 합니다. 흥리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과학자들은 우리가 강성해지고 잘 사는 것을 바라지 않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악랄한 고리밭살 책동을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짓뭉개버리고 사회주의 제도를 과학기술로 응호하고 빛내어 나가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미제와의 판결의 대결전은 과학기술 전선에서도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식인들은 혁명의 붓대를 총창처럼 억세게 틀어지고 심장마다에 치솟는 분노와 복수를 만장려하며 최첨단 돌파전의 박차를 가함으로써 백두산 대국의 종합적 국력과 자유적 국방력을 천백배로 강화해 나가는 데 적극 이바지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이번 정부 성명에 지적된 대로 이제가 우리의 정상적인 무역활동과 경제 결합까지 전면 차단하는 전대미문의 도발을 걸어온 정세의 요구에 맞게 우리 당의 병진의 기치, 자력갱생의 기초를 필승의 보험으로 더 높이 추리고 들고 세상을 놀라게 하는 금지 금지간 과학기술적 성과들로 원수들이 지지의 쇄구멍을
여지없이 신문제 보내겠습니다. 우리는 존엄 높은 주체의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대국의 지식인답게 최단기간 내 세계를 디디고 올라설 만만한 야심과 배짱으로 실력전, 두뇌전을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사회주의 마지막 결승선을 향한 오늘의 총결사전에서 축구대, 돌격대의 사명을 다해 나가겠다는 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다음은 청년들을 대표하여 김일성 김정일주의 청년동맹 평양시위원회 1비서 문철 동지가 연설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500만 청년들은 참된 삶과 행복이 터져낸 우리 공화국을 질식시키려고 비눈이에 날뛰는 이지와 구국수정 세력들에 대한 치솟는 분노로 심장의 피를 펄펄 끓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과 적대 세력들이 조장해낸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제재결의는 절두철미 무도한 고립압살 책동이 산물로서 우리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이며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미국의 반공화국 책동과 핵위협이 계속되는 한 자유족 핵국주력을 협상탁에 올려놓지 않을 것이며 이미 선택한 국가 핵무력 강화의 길에서 단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 찬동합니다. 우리 청년대군은 강도적인 이중기준이 극치인 불법 무법의 제재결의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며 이를 준율이 단죄규탄합니다. 미국이 날강도적인 강권과 전횡으로 우리에게서 한치 양보라도 받아내려 한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습니다. 미국에 있어서 최대의 비극은 그처럼 오랜 기간 우리와 맞서 있으면서도 우리 인민, 우리 공화국을 너무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우리 자주권과 생존권을 말살하는 적대행위가 오히려 저들의 숨통을 조이는 자멸의 길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공화국이 역사의 돌풍 속에서 그 누구의 지원도 동정도 받음없이 존엄 높은 정치사상강국 세계적인 군사대국으로 위엉떨치고 있는 것은 세월이 가져다 준 위헌이 아니라 주체조선이 백승에 기치인 일심단결과 자강력 위대한 병진 노선이 아나온 역사의 필연입니다. 미국과 적대 세력들이 우리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을 완전히 가로막으려고 아무리 발광기라도 자력갱생을 옥척불변의 혁명방식으로 자랑스러운 전통으로 하는 우리에게는 절대로 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누가 뭐라 하든 평화수호 국왕번영의 영원한 복음인 자주선군 사회주의 기치를 더 높이 지켜들고 우리가 선택한 길을 따라 끝까지 나갈 것입니다. 보병총과 원자탄이 대결이라고 할 수 있는 지난 조계방 전쟁에서 이제를 괴수라는 제국주의 떼무리들을 다승하고 항복서를 받아낸 우리 군대와 인민이 원자탄과 수소탄, 대륙간 탄도로켓까지 보유한 오늘 무엇이 두렵고 무엇을 기조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청년들은 허리띠를 조이며 옥초같이 다져온 핵무력을 중출하는 자유적 국방력에 대한 무한한 궁지에 넘쳐있으며 족들이 감히 선불기를 한다면 족통일 성전의 결사대로 위력돌칠 불타는 교리에 충만되어 있습니다. 격려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사회주의 기업 수행이 전인된 청년 대군이 있기에 미색 사회주의 전단은 끝없이 양양하며 낙관적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제를 타승한 위대한 7.27의 전통을 이어 반제반미 대결전을 총결산하고 기어이 군기 높은 전승세대가 되려는 것은 위대한 김정은 시대 청년들이 한결같은 열망이고 철속의 우지입니다. 경례하는 최고사령관 동지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우리 청년 용사들은 한몸이 그대로 500만이 총폭탄이 되고 500만이 핵탄두가 되어 가증스러운 미국이라는 땅덩어리를 지구상에서 흔적도 없이 날려보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자력갱생의 기치를 들고 사회주의 마지막 결승전을 향하여 총돌격하자는 당리 전투사고소를 높이 받들고 오늘이 말리마 대진군에서 세상을 들었다 놓는 용웅 청년 신화로를 다발적으로 연발적으로 창조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백산 대국의 청년 전위들이여, 우리 조국의 운명이시고 찬란한 미래이시며 삶의 전부이신 경례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를 위하여,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총결사전 앞으로! 이며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다음 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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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체 핵보험을 억세게 틀어주고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서 대비약을 일으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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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평양시 군중집회를 끝마치겠습니다. 집회에 이어 군중 시위가 시작되었습니다. 미국과 그 최종 세력들이 조작해낸 유엔 안전보장리 사회의 제재 결의를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로 전열이 단적이 탄하며 시위 대원은 더무당당히 광장을 행진해 나갔습니다. 사상 최악의 반공화국 제재 압박과 도발 책동에 미쳐날 뛰는
미국과 적대 세력들에 대한 지선능 증오와 천륙비 보복 의지로 심장을 꺼리는 우리의 찬만 현민. 미국의 반공화국 책동과 핵위협이 계속되는 한 그 누가 무엇이라고 하든 자위적 대국 세력을 협상탁에 올려놓지 않을 것이며 이미 선택한 국가 핵무력 강화의 길에서 단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을 엄숙히 천명한 공화국 정부 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시위대원은 신작에 나아갔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말강도 미제의 사축하에 조작된 수차례의 유엔 제재 결의에 의해서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제재를 받고 있는 속에서도 반관 투쟁을 벌여 얻을 것은 다 얻고 손에 쥘 것은 다 쥔 우리 공화국. 전후 비제와 대국 기자들의 책동을 짓보시며 천리마 대고조로 당을 받들어 온 조선노동계급의 자랑찬 전통을 이어 불굴의 정신력과 자력갱생에 마치러 적들의 제재와 압박의 사슬을 여지없이 두드려보시며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생산돌격전을 과감히 전개해 나갈 신명적 열의가 시대호 마당에 맥동쳤습니다. 미국과 적대 세력들이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고 기승을 부리는 이 시간 우리가 선택한 핵무력 강화의 길이 그 얼마나 정정당당한가를 심장으로 절감하고 있는 우리의 찬만 군민. 하기에 자력자강의 불변 진노에서 1초도 멈춤이 없이 1mm도 애들지 않고 끝까지 곧바로 돌진이 나갈 철의 의지를 다시금 온 세상에 선언하며 시대호는 발걸음도 힘차게 행진해 갔습니다. 미국과 배에 붙어먹는 무리들이 아무리 미쳐날뛰어도 최강의 핵과 대륙간 탄도로켓까지 가지고 있는 우리 공화국은 개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명주를 물어뜯으려고 악착하게 달려드는 승냥이들을 절대로 살려둘 수 없으며 놈들이 분수 없이 선물질한다면 전민 총결사전을 벌여 적들에게 섬멸적인 파격을 안기고 지구상에서 미국이라는 땅덩어리를 영영 없애버리고야 말 확고한 의지가 각계층 군중들의 얼굴마다에 설이 밝혔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자주의 신념과 탁월한 영도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무한대한 힘과 모든 승리의 원천입니다. 중요한 최고 영도자 동지를 높이 모시어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지위에 오른 한없는 민족적 공기와 자부심을 안고 한미 대결전을 총결산하고 최후 승리를 앞당기기 위해 돌진해 나갈 불굴의 기계가 행진 대우마다에 역력히 빗겨 흘렀습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 누가 뭐라고 하든 그 어떤 제재 압박을 가해오든 나라의 자위적 국방력과 해국 세력을 튼튼히 다져나가기 위한 투쟁의 길을 부담없이 걸어갈 것이며 우리의 해국 세력으로 학공가를 일삼는 자들을 단호히 다스릴 것입니다.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자위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일대 악량을 일으키며 억제의 핵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릴 주체조선의 핵마취를 더욱 강력하게 다져나갈 신념과 의지가 시대우마다에 세차게 끌어번졌습니다. 조성된 엄중한 사태에 대처하여 이제 전쟁범들이 준비하고 있는 모든 형태의 군사적 도발을 지금까지 다지고 다져온 무진 막강한 백두산 혁명당군의 군사적 위력으로 무자비하게 침뭉개버릴 단호한 입장을 내배에 천명한 우리의 혁명무력. 투철한 수영결사옹기 정신, 자국수호 정신으로 만장약된 우리 인민군 장병들과 러농적이군 붉은 청년군의대 대원들은 침략자 미제의 일거일동을 예리하게 주시하며 결전의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과 그 최종 세력들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감히 선불질을 해댄다면 우리 천만 군민은 원수경멸의 정결사전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설 것이며 무자비한 철퇴로 가장 비참한 전국적 파멸을 안기고야 말 것입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영도자를 모시고 존엄한 혁명의 연대마다 이승류의 변혁을 창조해온 주체조선의 양광탄환한 행로를 경기 높이 되새기며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가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전민총돌격전의 장엄한 진군 포상으로 사회주의 조선의 강용한 기상을 만방에 떨칠 신심과 낙관에 넘쳐 있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평양시 군중집회는 경리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동 측에서 계시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필승의 신심들 앞이 자력갱생의 기치를 들고 사회주의의 마지막 결승선을 향하여 정돌격해 나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억측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다시금 힘있게 과시했습니다.